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회 사회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알몸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입구에 팬티를 100만 원에 팔고 있다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사 입는다에 우리 낙성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 입는다에 우리 박승대 사회학과 김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 버니 김기혁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회자 양반. 네. 불나서 다 도망가고 있는데 네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사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팬티가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사고 있어? 네네. 그럼 사야지. 사야겠지. 이상준 씨. 다른 사람들 다 사니까 사고 싶지, 그지? 나 얼굴보다 거기가 더 잘생겼어. 야. 뭔 소리야? 에? 뭔 소리세요? 뭔 소리야? 뭔 생각하는 거야? 뭔 생각하는 거야? 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예? 복근, 복근. 아, 복근이요? 복근이 잘생겼다고. 네네네. 복근. 생각을 해봐. 네. 팬티 한 장이 100만 원인데 누가 사? 그렇죠. 팬티 한 장인데 100만 원인데 그걸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안 사. 그런 거 안 사. 그걸 왜 사? 자신감이 있는데 그걸 왜 사냐고.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내가 불구덩이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에이 뭐야. 뭐 이렇게 반응할 거야? 아니잖아. 물론 내가 거기서 나오면 사람들이 오! 이상준! 무슨 소리야? 이러겠지. 내가 자신감 있어 이렇게 벗고 있고 싶어도 어차피 구조대원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담요를 덮어버린다고. 그죠. 그렇게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건데 팬티를 100만 원 주고 왜 사? 아껴야 됩니다. 안 사야 됩니다. 네. 재밌다 재밌어 유사파니. 자 여러분들. 목욕탕에 지금 불이 났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네? 그럼 어떻게? 부랴부랴 대피를 해야겠죠. 찢쳐나가야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찰나에 드는 걱정이 뭐냐면, 잠깐만. 내가 알몸으로 나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죠. 걱정 들죠? 그래서 입구에서 고맙게도 100만원에 반스를 판대. 얼마나 고마워. 그럼 사 입어야지. 그잖아요. 그러네. 그걸 안 입으면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수치스럽게? 그죠. 알몸으로 여러분들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잖아요. 예? 자,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선글라스 위에 올리신 남자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 안 사요. 안 산다고요? 너 안 산다고? 안 산다고? 뭐라며? 뭐라며? 가방 이런 데다 이렇게 놓지 마. 여기다 이런 데다 놔. 나는 여기서 앉아있을 때부터 알았어. 자신감이 딱 넘쳐 보이잖아. 나는 이게 딱 보면은 누가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 남자. 어떨 것 같아? 모르겠지. 모르지. 나는 알아. 어떻게 알아? 자, 봐봐. 자, 남자고요. 자, 요거 먹을래? 요거 먹을래? 뭐야? 이거. 그러지. 누가 이거 골라? 이거 골라서 아무도 없어. 남자는 뭐 그렇다 치자. 남자는 그렇다 쳐도 네네. 우리 여자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쵸, 여자분들은 그쵸, 그쵸, 그쵸. 옷이 아무리 비싸도 사 입을 수밖에 없어. 장난하나 지금. 자, 세장 봐. 네네네. 여자 건 얼마야? 아저씨가 속아 얼마에 팔고 있어? 여자는 아래 위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받습니다. 뭐? 자, 여, 자 여성분. 자, 막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각각 100만 원이래. 네.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다 안 사, 여기. 다 자신감 있는 거야. 지금 여자분 표정 봤지? 네.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안 사요. 자기도 자존심이 상한 거지. 딱 얘기하잖아. 안 사요. 여기서 각각 100만 원인데 사겠다는 여자 있어? 있어?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그러네요. 안 사는 거야. 누가 사 그거를? 재밌다 재밌어 유사파니. 자 여러분들 상황을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목욕탕 밖에 동네 사람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고 있겠죠, 그죠? 그러네. 예, 아 이거 거물이다 그러면서 찍고 있겠지. 그러네. 그럼 그 동영상 어디 가겠어요? 또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체를 다 보게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럼 얼굴 팔려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야? 어 이상준 씨, 잘 생각해봐. 이상준 씨의 특정 부위가 전 세계 사람들 다 공개가 된다고. 야, 그러네. 나 월드스타 되겠네. 와, 이거 뭔 소리예요? 나 겁나 자신 있거든. 예? 야, 이거 뭐 세레모니 하나 준비해야겠네. 세레모니. 야, 이거 다 벗고 뭐 말춤이라도 한번 쳐야겠네. 강남스타. 뭐 하는 거야? 어디 보는 거야? 어디 보는 거야? 얼굴 보라고 강남스타. 얘네들 왜 그래? 이상한 애들 아니야. 이상준 씨. 이상준 씨 말대로 하면은 남탕에서도 남자들이 다 벗고 나오고 여탕에서도 그러면 여자들이 다 벗고 나와. 사람들이 다 봐. 야, 이게 뭐야? 다 벗고 있어, 그냥.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누드비치? 뭐 누드비치야? 누드비치요? 목욕탕 앞에 누드비치가 생기는 거야 우리 동네 목욕탕 앞에. 다 같이 선탠하는 거지. 네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런 그림이 아니라 동네 목욕탕이야.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야. 어머나 철물점 아저씨 다 벗고 나왔네. 어머나 꽃집 아줌마 다 벗고 나왔네. 아이고 정육점 아저씨 다 벗고 나왔어. 문방구 아줌마 다 벗고 나왔어. 야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벗고 어색하게 뭔 말을 하냐. 진짜 어색하겠다. 야. 안녕하세요. 어? 어 철물점 아저씨. 신받다! 뭔 소리야! 그만하세요. 그럼 인사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거야? 김규 형 너 생각해봐. 잠깐만 참잖아? 그 100만 원으로 팬티만 안 사잖아. 너 결혼해가지고 9살 연상 와이프 있잖아. 8살 연상? 9살 연상 와이프. 그 와이프한테 100만 원짜리 백 사줄 수 있어? 팬티 한 장만 안 사 입으면.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는 그딴 명품 백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 하긴. 뭐야 이야. 저 나이 되면 영양갱 좋아할 나이지. 뭔 영양갱을 좋아해? 야 나 네 결혼식장에서 아 네 신부 입장하는데 나 무슨 어머니 화촉점 하는 줄 알았다. 그건 엄마가 입고 지금 화촉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에이 교수님 진정하시고.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 그래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체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규희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박지성은 이 오른발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이 왼팔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나 오만 한번 주겠다. 그만하세요. 자. 뭐야?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선택하셨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의 사이자 예지영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 돈 100억을 준다고 한다.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성분은 여성으로 우리 여성분은 남성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한다의 낙성 여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수술 안 한다의 우리 박승대 사회학과 김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업거리 김규입니다. 네, 먼저
이상윤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세요. 사회자 양반. 네네네. 그 내가 그 여자로 수술하면 네. 나 이 얼굴 그대로 가나? 아니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립니다. 이상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신봉선 정도 되겠네요. 신봉선이면 하나지. 그런가요? 좀 어렵나? 몸매는? 몸매는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돼요. 얼굴 신봉선 몸매 클라라. 네? 뭐? 아 이제 100m 전력 뛸 줄 못하겠네.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살면서 우리가 막 불편할 때 막 한 번쯤은 아, 나 이럴 바에 남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했잖아요. 아, 그죠. 남성분들도 네. 가끔 이제 아, 나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했잖아요. 근데 100억을 주면서 시켜준대. 당연히 해야지. 그거를 지금 돈 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거를 왜 안 해? 해야지. 어? 아, 나 이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열받네. 아니, 왜요? 아, 군대 괜히 갔다 왔네. 아. 예? 뭔 소리예요? 아, 아니, 억울해. 아, 괜히 간 거 아니야. 아, 군대리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열받아. 야, 나 2억만 더 주면 안 돼? 아니, 안 되죠. 뭐 2억을 더 달래요. 예비군은 빼줘. 예? 뭔 소리야? 자, 우리가 이제 여자로 살면서 100억 있어. 그럼 어떤 삶을 살아? 내 건물 딱 올려가지고 1층은 드레스룸, 2층은 구두 신상만 모아놓고 슈즈로, 3층은 명품백 백룸 이러고 사는 거야. 어? 얼마나 좋아. 당장 해야지. 나 수술하러 갈 때 엉덩이에 핑크 써있는 추리닝 입고 가야겠다. 나 그거 얼마 입고 싶었는데. 뭐야? 이게 뭐야? 왜? 더러워? 뭔 소리야. 나도 여자야. 그러네. 재밌다 재밌어 유사파니.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의 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소중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성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 하늘이 내려주시고 부모님께서 소중하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쟤 대학 나왔어?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여성분. 자, 환하게 웃고 계신 우리 여성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00억이란 돈.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억이란 돈을 줍니다. 성전환을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렇죠, 안 하죠. 왜냐면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100억 주는데 안 한다고? 왜? 안 한다고? 근데 왜 얼굴은 벌써 바꿨어? 뭔 소리야? 무슨 말 주세요? 뭐야? 나 지금 싸우라는 거야? 싸우자 여자끼리. 뭐야 이게? 이상윤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상윤 씨처럼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특히나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외출할 때 어때요? 머리 감으시죠?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탁 머리를 감고 있다가 아우 내가 머리를 감는 건지 미역을 감는 건지 머리 또 머리를 한참 감다가 머리 또 말려 드라이를 한 15분을 엄청 해 머리가 네. 기니까 그리고 이제 뭐예요? 메이크업 한참 하죠. 메이크업하고 옷 골라야지. 귀찮아. 옷 고르고 구두 고르고 핸드백 고르고 보통 외출 준비 시간이 2시간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상주 씨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이 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우, 굉장히 더러운 여자가 되겠지. 자기 관리 못해, 너는. 그러나. 뭐야? 여자가 한 번 나오는데 두 시간씩 걸려? 그럼. 어? 두 시간씩? 앞에 여성분. 두 시간 걸렸어요? 걸렸어요? 더해. 뭘 더해. 뭘 더해, 이제. 근데. 앞으로 네 시간씩 가라고. 네 시간씩. 깜짝 놀랐네. 아 여자가 좀 귀찮긴 한 거구나. 어 근데 뭐 그리고 내가 뭐 관리 못해 섬세하고 여자 뭐 관리하는 거 별거 있어? 내가 옆에서 여자들 하는 거 봐서 다 알아. 그거 뭐 피부 관리는 그냥 그 마스크팩 사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굴에 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네. 여기 이게 안에 있는 거 이거 이거 허리가 아까우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이렇게 바르면서 뭐 피부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20분 지났어. 그럼 이거 딱 떼가지고 이거 뭐 그냥 버리나? 이것도 이거 남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 뭐 스키니진 몸매 드러내려면 스키니진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싹 입고 다니면서 각선미 드러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남자들 쳐다보면서 다니다가 네. 어? 남자 안 볼 때 이거 이거 한번 짜고 이렇게 한번 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 이성씨가 만약에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됐어. 어? 이성씨 여자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그래. 성전환 수술해서 내가 네가 여자로 돼버렸어. 근데 생각하는 거는 남자야. 근데 여자의 몸으로 여자를 좋아해야 돼. 안 되지. 네가 여자의 몸이 됐는데 너 여자 못 만난다 이제. 그렇겠다 진짜. 나 수술 안 해도 못 만나.
뭔 소리야 또 나 지금도 못 만난다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여자로 수술해가지고 내 친구들 진짜 이쁘고 몸매 좋은 애들만 사귀어가지고 맨날 같이 목욕탕 다닐 거야. 목욕탕 다닐 거라고. 야, 너 목욕탕 가려고 수술하는 거였어? 야, 그래 생각해보자. 너 이상준 너 목욕탕 가서 이렇게 서서 오줌 싸는 거 좋아하잖아. 어? 아. 목욕탕에서 딱 목욕하면서 서서 딱 오줌 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지? 여자로 수술하잖아? 너 서서 오줌도 못 싼다. 아 진짜 그렇겠다 이거는. 할 거야. 뭐? 에? 에? 하신다고요? 수술해도 할 거라고. 예? 어떻게 해? 할 거라고. 내가 할 거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할 거야. 야 잘 생각해. 너 나랑 한강에서 농구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 농구 한참 하다가 더워가지고 우통 쫙 벗고 남자하는 거. 남자들끼리 아... 이렇게 농구하는 거 좋아하잖아. 너 이제 우통 벗고 농구도 못해. 야 진짜 못하겠다 이거 진짜. 할 거야. 농구하면 어떡해. 어떡해. 기우가 농구하자. 농구하자고 같이 농구하자고. 우통 벗고? 할 거라고. 난 내 소리 안 뭘 못해. 너 왜 안 한다는 거야. 너 결혼해가지고 집에 있는 9살 연상 와이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또 왜 하냐. 어? 야 생각을 해봐. 너도 수술을 하고 네 연상 와이프도 수술을 하고 그럼 200억 생기잖아. 그게 뭐야. 어? 그럼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뭐가 정상적인 삶이야 그게. 9살 연상 남자는 괜찮잖아. 그게 안 놀리게. 정상적이야 내가 그럼 지금. 자, 이제 안 놀릴게. 아, 그만하세요. 수술하자. 농구하자. 자, 시간, 자, 진정하시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